눅눅한 공기를 쾌적하게 제습의 원리. 우리나라의 여름은 겨울뿐만 아니라 습도가 높아 견디기 힘들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제습기가 공기 중에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공기 중에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은 크게 건조식, 냉각식, 전자식이 있습니다. 건조식은 공기 중의 습기를 직접 흡수, 흡착하는 흡습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흡습제로는 수분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난 다공성 물질을 사용합니다. 다공성 물질이 물을 잘 흡수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구멍이 많기 때문인데, 우리가 물을 흘리면 그것을 휴지로 닦는 것도 휴지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냉각식 제습기는 공기를 차갑게 해 수증기를 응축시켜 습도를 조절합니다. 차가운 물을 담은 컵을 가만히 두면 표면에 이슬처럼 물방울이 맺히죠? 이것은 공기의 온도가 낮아져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것입니다. 냉각식 제습기는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습한 공기를 빨아들인 뒤 냉매를 이용한 냉각장치로 통과시켜 공기의 온도를 이슬점에 도달하도록 냉각합니다. 그러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로 변해 물통에 떨어져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식 제습은 펠트의 효과를 이용한 것인데요. 펠트의 효과는 다른 두 금속의 양 단면을 서로 연결하고 전기를 통하게 하면 한쪽에서는 발열이, 반대쪽에서는 냉각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전자제습기는 이 효과를 이용해서 냉각되는 금속 반쪽에서 공기 중의 수증기를 응축해 밖으로 배출합니다. 원리에 있어서는 냉각식과 같지만 냉매가 아닌 전기를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죠. 지금까지 제습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뽀송뽀송 제습기로 건강한 여름 내세요.